저는 초등학교 5학년 에임이에요. 저는 아이돌이 꿈이고요. 오늘 준비한 춤 예쁘게 해주세요. 봐주세요. 아 뭐하냐고. 내가 말로 뭐하냐고 에임이 초딩아. 놓치셨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러 가보시죠. 오게티를 찾아라 띠용. 와우 오게티. 자 우리 니아 여러분들이 알려준 오게티를 찾아보기 전에 아직도 오게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게티 못 들었는데요? 못 들어요. 이제 78kg잖아. 한번 우리 오늘의 오게티 선정적인 용어부터 한번 봅시다. 오게티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 자 그러니까 영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나 말이 안 되는 것들, 아까 보셨다시피 티셔츠가 갑자기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 오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흠. 사소한 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니아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하나 봅시다. 우리 니아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신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박시연님 1분 2초에는 필통이 앞면이었는데 1분 2초에는 필통이 뒷면이 돼요. 네.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분 2초. 지금 필통 앞면이에요? 앞면이에요. 필통만 봐주세요. 네. 왜 이러지? 오? 다시 한번. 자 이거 필통 앞면이었죠? 보시면. 왜 이러지? 자, 그런데? 진짜 왜 이러지? 어쨌든 저희가 중간에 촬영을 끊을 때가 있는데 말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아,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네? 표정 보세요. 역시 나가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표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요런 게 오게티입니다. 오게티를 찾아라 띠용. 아니 우리 야 여러분들이 오게티를 진짜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오늘 진짜 저희가 선정한 것도 100분의 1 될까 네, 말까요? 요 근래 댓글의 절반 이상이 오게티 댓글이에요. 댓글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튼 진짜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어떤 오게티가 있었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학원 옥상 캠핑편에 또 오게티가 있대요. 4분 23초 배터리 없다고 했는데 16분 23초에 사진 찍었는데 뭐지? 어? 가봤습니다. 4분 23초 아. 하필 이럴 때 핸드폰이 꺼졌다고. 꺼졌어요? 핸드폰이 꺼졌어요. 그런데 16분 23초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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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충전한 거야? 몸에 이렇게 두면 충전이 되나? 내가 열이 많아서 그런가? 아이폰 20대까지도 자가 충전이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자가 충전이 된 건가요? 저희 별로 한 번만 할게요. 아니 오게티를 저희가 찍고 진짜 우리 실수 없이 모두 편집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자제를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영상인데 저희는 되게 와 최고 최고 진짜 잘했다. 근데 야님들이 이렇게 오게티를 발견한 댓글 보고 또 너무 창피한 거 어떻게 왜 생각을 못한 거야? 왜 이걸 생각 못해? 왜 아까 핸드폰 꺼졌잖아요. 핸드폰 꺼졌는데 사진 찍어주고 앉아있죠? 오케이. 야 아이폰 20인가요? 자가 충전 기능이 있는 오게티 빨간 띠용. 야하. 자
자매 남매 누가 더 힘들까 편에도 오게티가 있다고 합니다. 고강님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29초 안젤리나가 뭐뭐고 에이미가 사나이다. 에이미가 사나이라고요? 에이미가 살았다. 아 에이미가 살아. 살아다. 기억해두세요. 안젤리나가 뭐뭐 에이미 사나 29초. 야 너 뭐야? 왜? 너 지금 트와이스 뭐뭐 언니 닮았잖아. 뭐래? 진짜 뭐래.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모모와 사나예요. 네. 1부 29초 가보겠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학교에서 트와이스 모모 사나이로 민정. 어? 네? 바뀌었어요. 아 이런 디테일하지 못한 정말 왜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한 거예요? 연습까지는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거 찍을 때 뭔가 제가 진행자병이 있는 거예요. 약간 내가 리드해야겠다. 아~ 우리 또 안젤리나 게스트 당황하지 않게 내가 대사를 먼저 쳐야겠다라는 그 바뀌었다는 거는 1도 예상 생각 못했죠. 나 자기가 모모라고 하고선 에이미 씨가 모모가 하고 싶었나 봐요. 대신 오게티 발견 띠용 야호. 에이미 물건 파는데 에이미가 나왔다 편에도 오게티가 있다고 합니다. 2분 12초 손이 3개인 듯? 무슨 말이죠? 2만원에 팔아서 에이미한테 갚아야겠다. 좋아. 오래 팝니다. 아 제발 필요해.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저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만원에 팔아서 에이미한테 갚아야겠다. 괜찮나요? 자 총사진 찍었어요. 찍었어요? 제가 올리죠. 장난감 총 3만원짜리 2만원에 팝니다. 올렸어. 오! 손이 이게 두 개인데? 카메라를 찍은 손 또 뭐야? 아, 분명히 이렇게 찍어. 이거. 아, 부끄러워! 으뜸이 손 세 개 설 확인 띄어. 아, 부끄러워! 아, 왜 이렇게 우리 완벽하지 못한 걸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또 있어요. 방탈출. 여기도 있다는데요. 어떤 오게티인지 한번 보시죠. 아니, 오빠,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알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니야! 유명해, 여기서. 뭐죠? 보셨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 뭐죠? 어떤 오게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분 14초에 휴대폰 버리고 박수치는 염력인가? 보시죠. 전화가 와요. 자 전화가 와요. 모르는 건데? 핸드폰 통화. 자 영상 통화를 시작하죠. 오! 자 영상 통화입니다. 네. 근데 5분 14초에 보시면 핸드폰이 공중에 떠있나요? 염력을 쓸 줄 알았다. 이거는 아까 제 핸드폰이 충전되는 것도 그렇고 제 핸드폰이 장난 아닌 거예요. 공중에 떠서 알아서 마음대로 영상도 찍고 자가 충전도 되는 그런 핸드폰인 건가요? 부끄러워! 정말 여러분들 날카로우십니다. 오게티 발견! 띠용! 자 이번에는 또 조금은 결이 다른 오게티입니다. 의심. 이거 오게티 아니에요? 약간 의심. 많은 야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사슴 못 봤니? 선생님! 저기로 왔어요! 갑자기 양쪽으로 벌어지면 어떡하니? 에이미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자 여기 많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7분 16초 역시 주인공이 얘기할 땐 악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국룰. 악당이 공격하자고 같이 웃고 계시죠? 그냥 잡아가면 되는데 이제 대화 다 듣고 잡아가죠. 근데 어느 영화건 드라마건 이렇게 딱 주인공들끼리 대화할 때 악당들이 기다려줘요. 그럼요. 그러면 그것도 합쳐다가 그래야 되는데 고로 악당들이 제일 착하다. 그러네요. 이거 국룰다. 이거 세계적인 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이해해 줍시다. 오케이. 요거 오게티랑 약간 아쉽다. 자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츤데레 라면을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오게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먹장 같은데? 많이 먹장.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야하! 첫눈인데 오셨나요? 오셨나요? 이제 올게요. 우와.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오게티냐면 학교 첫날인데 펜을 두고 왔네 할 때 가방도 안 보고 펜을 두고 왔네. 가방도 안 열어보고 뭐예요? 뭐 투시 능력 있어요? 전 투시 능력이 있습니다. 다 보여요. 늑대리 뱃살도 다 보이고 다 보여요.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어제 가방에 그걸 안 챙겼네 라는 그걸 내 연기에 함축시킨 건데 아. 여러분 이거 변명이었고요. 이것은 연기자의 실수다. 난 진짜 이렇게까지 찝을 줄 몰랐지.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해야 돼. 우리 야영들 눈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이제. 아니 그쪽도 할 말 없어요. 왜요? 6분 20초 봐봐. 6분 10초. 아 진짜. 아 군인이 저 디테일 처음 두고 간 거라 이거.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야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이게 뭐야?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왜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인데 공부할 책도 안 놔두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아 그래요? 러블리 예원님이 찍어주셨습니다. 6분 22초. 공부 책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겠어? 시끄러워 죽겠네. 야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뭔데? 책이 없으니까.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책이 없으니까. 우리 예원님들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영상 찍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티 발견 띄워. 야하. 여러분 이번 오게티는 오게티라기보다는 저희의 부족함을 찝어주신 댓글인데요. 아 보고 저도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나 이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보시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 오버워치 영상 기억나세요? 제목 보세요. 오버워치 하자마자 바로 욕먹었습니다. 저 에? 자 욕먹어서 우리 못한다고 네.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으뜸이가 사실 힐러 차이에서 저희가 야 뭘 숨길지 처음인데 네, 제가 대화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필 대신 교훈을 줘. 더위 엄청 묻죠? 네. 이게 다른 사람들 우리한테 욕했지만 우리는 좋은 말로 매너 있게 대화로 풀었다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보시죠. 저희를 대화로 잘 풀 줄 알았거든요. 보이세요? 그룹? 그룹? 보시면 채팅 색깔도 다르죠? 나는 전 개개인 색깔이 다른 줄 알았는데 제가 초록색 옷 입었다고 해서 초록색 글씨가 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둘만 보이는 채팅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 그룹들한테만 보이는 채팅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우리만 안 들려. 우리만 되게 매너 있게 채팅으로 대응했다고 우리만 다 축한 거야. 몰라 아무도 몰라. 내짱 아우성이었어. 아니 이게 우리 자 여러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뭐지 진짜 바보들로 보겠죠? 여러분들 우리를?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 창피한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떠했단 말이야. 나 이거는 진짜 내가 식음을 전폐했어 이거 보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하다가 여기 야들이 있을 수 있다 오버워치에 야들이 우리 방을 만들면 올 거다 어. 그래서 방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보시죠. 방제 방제 남매 으뜸이 에임이 오버워치 시작하다 어 남매 으뜸이 에임이 오버워치 시작하다고 했거든요. 방 많이들 오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들은 오실 거예요. 기대하고 있죠. 진짜 오래 기다려. 우리 자 이때 저희는 계약을 해서 야 여러분들 게임을 많이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시 돌아가 보면 친구 공개다. 친구 공개. 내가 진짜 댓글 보세요 여러분. 14분 23초 친구 공개를 게임도 못하는 진짜 아재랑 아줌마를 아재 아줌마를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비석치기랑 숙박꼭질이랑 땅 따먹기 엄청 잘했어요. 우리도 막 애플스토리 막 그런 거 엄청 우리 때도 오목기랑 강진축구랑 이런 거 엄청 했어요. 캐치마인드랑 어두레전설 막 우리도 했어요. 난 반성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 막 맞아, 컴퓨터 잘 못하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했잖아. 맞아 왜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막 손대 너 네가 온다 이제 왜 남아놨나? 우리 야 여러분들 진짜 저희 어떻게 보실지 대충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볼지 알겠어요. 저희 부족합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나 진짜 나 창피하니까 진짜 혼내지 마. 나 진짜 창피하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좀 창피한 거 있으니까 그냥 많이 알려주세요. 야하.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찍으면서 걸렸다 했어요. 자 결정합니다. 에이미 뽀아라다 뽀아라다 미리 이실 찍고 갈게요. 저 옷이 깨끗하죠? 하지만 물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는데 옷이 젖어있죠. 이 말은 즉 엔지가 한번 많이 났다. 다시 볼까요? 이미 젖어있는 옷에 물을 한번 더 붙죠. 깨끗하다가 젖어있는 옷에 물 붙이고 아니 저희가 이거 어우 젖어있는데 어떡하죠 했는데 어두워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보이네요. 그리고 같은 옷이 없었어요. 같은 옷이 있으면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발견 못하셨어요? 긴장. 자, 경청합니다. 에이미 뽀아라다 뽀아라다. 왜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시 보죠. 자, 컵을 오른손 뽀아라. 여기까지 지금 오른손에 네. 들고 있죠. 오른손입니다. 뽀아라다. 갑자기. 오,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리자면 뒤에서 이제 찍을 때 이쪽 손으로 찍고 그 다음에 컷을 전환한다 그러죠.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시간 동안 제가 바꿨나 봐요. 이게 연결돼서 보이지만 카메라를 끊고 위치를 배정하고 소품 같은 거 넣고 이런 시간들이 많거든요. 야 내가 네 커버 쳐주고 있잖아. 길게, 길게 해봤자요 변명이가.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이 영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우리 딱 두 개나 있어요. 제가 이 영상 댓글 4480개를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옷 젖은 거는 정말 많이 집어줬는데 요거는 댓글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 발견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은 야하님이 아니라 우리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업로드 되고 네. 나서 이거를 근데 우리 야하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행이다. 볼까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스탑! 크라멜의 질투형입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에 비친 사람의 실루엣은 뭘까? 카메라맨이 냉장고에 비춰서 걸린 거죠. 그런데 내가 댓글 보니까 아무도 발견 못했더라고. 아직 멀었어 이 녀석들아. 더 찾아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상에서 오게티를 솔직히 말하면 한 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우리 야 여러분들이 정말 오게티 찾는 걸 진짜 너무 즐거워하셔서 으뜸이가 실제로 오게티를 이거 한번 일부러 해보자. 발견 하나. 근데 이것도 발견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죠? 네 보시죠. 아 진짜 수건 다 닦고 있어. 피디를 생각 옷 갈아보잖아. 우와 피디야.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일부러 한번 찾아보려고 손에 네. 손 연기를 했네요. 그쵸 아니 그러네. 아니 우리 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저희가 실수로 오게티가 그러니까. 생긴 거는 발견하고 일부러 만든 건 발견 못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앞으로 일부러 만들자. 아마 저희가 오게티 10개 있다면 8개는 저희 실수일 거예요. 하지만 2개 정도 저희가 한번 진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무슨 게임하는 거 같네요. 저 공감돼서 무선 이야기 9탄 네. 굉장히 옛날 영상입니다. 여기도 이상합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분식을 시켜먹었었지. 우와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신다. 보시죠. 와 이거 어떻게 발견하고. 나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디테일하더라고 이 아들. 와 우와 오이티 발견 845초에 으뜸님 젓가락만 떡볶이 양념이 있네요. 분명히 새로 와서 새 건데? 우와 근데 보면은 셋다 끝에가 좀 빨갛거든요? 약간 좀 알잖아요. 딱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입씩 좀 먹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통찰력 인정합니다. 오게티 발견 띠용 야하. 이번 영상은 수영장에서 재밌게 노는 꿀팁 영상인데 2020년 7월 31일 1년 전 영상입니다. 엄마! 엄마! 이 근처라고 하는데 엄마! 엄마 너무 쉽다. 다시 볼게요. 입에서 나와서 얼굴에 닦기도 전인데 안경이랑 가져왔어. 진짜 어색해. 렌즈가 많이 났나봐요. 이게 한번 찍었는데 제 기억에 이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기려면 정면으로 맞아 웃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찍자 했는데 지금 얼굴 뽀송뽀송하죠? 얼굴 뽀송뽀송하죠? 근데 물 지금 물 지금 바로 나왔어. 지금 방금 나왔는데 이미 얼굴에 많이 젖어있죠. 네 이미. 그리고 약간 쫄아서 눈을 감고 있죠. 그쵸. 한번 당해봐가지고 정말 저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2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1탄 찍고 우리가 이제 오게티 없이 한번 디테일하게 실수 없이 잘 찍어보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실수는 나오네요 진짜. 아직 근데 우리는 2019년 영상, 18년 영상은 까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아마 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댓글 엄청 달 거예요. 이거 오겠다 이거 오겠다. 아직도 엄청 많은 제보들이 지금 막 달아주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밖에 못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개연성 있게 더 완벽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오게티 피드백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혹은 오게티 이상한 거 저희 얼굴 빼고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흔한남의 주작잡기 성공! 성공! 오게티를 쪼아라! 뿅! 야하!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
재미를